문법의 신, 조동사편 두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세 번째, 저 의무 조동사, 그죠? Must, should, ought, have to, need to, 그죠? 다 뭐다? 의무를 나타냅니다. 해야 한다는 의미죠. 뭐 이것이 어떤 게더 의무가 있다, 뭐 그래야 하는 것이 그러지 말고, 자, 일단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죠? 뭐다 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should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다. 그 정도까지만, 그죠? 굳이 다 쉽게 사용되는 것이 뭐 특별한 다 차이를 두지 마시고, 그죠? should를 가장 보편적으로 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must를 일단 보시면 해야 한다잖아요. 그죠? 이 must의 동의어, 이 have to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뭐 한다. 이 해제는 반드시 뭐 한다. 이 인칭에 따라서, 그죠?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할 수 있다. 그죠? 3인칭 단수 현재니까 have가 뭐라 한다. 그죠? 이 have가 has로 사용된 거죠. must나 부정이죠. 이거는 뭐다? 이게 부정이 되면 얘는 뭐 된다? 금지가 됩니다. 금지. 하면 안 된다. 하면 죽인다. 이거 금지가 되는 거죠. has는 안 된다. 그런데 얘네들을 부정하면 he need not do it. doesn't need to do it. doesn't have to do it. 이러면 얘는 뭐다? 필요가 없다. 그죠?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없다가 된다는 의미상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얘는 뭐고 하면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내고 얘는 뭐가 된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have는 뭐 한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뭐 조동사처럼 사용되지만 일반 동사 인칭 시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 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head to라고 지금 묻습니다. 과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head to라고 과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must는 그죠? 이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can의 경우에는 과거형이 뭡니까? 그렇죠? could가 있고요. may의 경우에는 뭡니까? 과거형이 might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must는 그죠? must는 과거형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어떻게 한다? 이렇게 had라고 have를 과거로 사용해서 그죠? could나 might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얘를 말하면 부정하면 need not have done이라고 부정하는 이런 경우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경우도 있고 또요두 가지 he didn't need to do it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did not have to do it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뭐다? didn't이라는 거 사용해서 need need to do 있었고, 습니다. 얘는 뭐다? 여기를 변화시켰죠. 그래서 need not 쓰고, need가 부정의 조동사로 사용되면 변화형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have done이라고 적어뒀습니다. 네, 이러면 얘하고 얘 둘이는 차이가 나는데, 얘는 뭐가 된다? 둘다 뭡니다?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었다가 됩니다. 둘 다. 이세 가지도 뭐다? 요 기억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다 뭐가 된다? 할 필요가 없었다가 되는데 이 경우는 뭐다?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했다가 되고요. 얘는 뭐다? 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고 얘 둘이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고 얘는 뭐가 된다?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need라는 동사, 필요하다, 그죠? 일반 동사처럼 쓰는, 평서 긍정문에서, 그죠? 평서 긍정문에서는, 일반 동사처럼 사용되어서, he needs, 그다음에 3인칭이니까 s 붙였죠? 이거 뒤에 뭐가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to 부정사가 따라왔으면, 그죠? need to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진다, 그죠? 그런데 얘가 뭐가 설명했죠? 얘가 지금. 얘는 뭡니까, 지금? 얘는, 그죠? 얘는 부정문이죠, 그죠? 이렇게 말했다. 부정문이 되거나, 그죠? 부정문이 될 때는 뭐 한다? 조동사처럼 need he go라고, 그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막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뭐 한다? 또 does he need라고, 이렇게 평서문처럼, 그죠? 평서 긍정문처럼 일반 동사처럼 사용해서 does he need to go out이라고 써도 괜찮고, need he go out이라고 쓸수 있는, 그죠?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죠? 얘가 부정문이 될 때도 그죠? he
그죠? 및 고 아웃이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he 그죠? 니들을 부정해서 니드나 고 아웃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조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죠. 요 경우나 이 부정문의 경우나 이 의문문의 경우처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여기에 적어줍니다. 하지만 다정트라든지 다저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경우나 또 다저트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어 주는 경우에는 뒤에 뭐가 온다? 뒤에 이렇게 투 부정사로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he should do it은 해야 한다. 그죠? 부정어보다 should not, not이 여기 오죠. 그죠? 얘 거의 같은 뜻에 now to do it 해야 한다. 이때 뭐한다? not이 여기 오는 not의 위치. 그죠? 이 not의 위치에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not의 위치에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너는 부산에 그저 온다. 네가 부산에 온다. 너는 뭐 한다? 나를 보러 그저 말입니까? 다음번에 네가 부산에 왈때 그저 너는 뭐 한다? 나를 보러 와야 한다. 그죠? 다음번에 네가 부산에 올때 너는 나를 보러 와야 한다. 너는 그곳에 그죠? 여기 to go로 갔죠. 그죠? to go. 그죠? 만약에 have to 하면 얘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좀 어떻게 쓴다? 뭐 don't have to라고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뭐 한다? ought to have to. 그죠? 너는 그것에 그죠? 갈 필요가 없다.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너는 너의 시간을 그죠? ought는 뒤에 to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to가 없죠. 그러니까 뭐다? must not waste. 너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죠? 이게 to가 왔으니까 ought를 사용하는 need not 썼습니다. 그죠? 너는 6시까지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죠. 그죠? 6시까지. 근데 니들은 이렇게 not을 사용해서 부정한 바다 to 부정사가 아닌 거죠. 그때 뭐다? 동사 원형으로 have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you didn't have come. 그죠? 6시까지 올 필요가 없다. 너는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지금 to follow 왔죠? 그럼 뭐 한다? 그렇죠? how to follow 따라야만 한다. 그죠? 너는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대어 동죠. 보시면 얘가 평소 긍정문에 사용되면은 처럼 이드처럼 그죠? 뒤에 뭐가 나옵니까?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되면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사용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죠? 대어를 그죠? 쓰고 바로 대어를 가지고 의문 대어 주어 쓰고 그다음에 동사를 쓰는 의문문 갈 때는 요 동사를 뭐로 쓰고 주고 동사 원형으로 쓰죠. 그죠? 만약에 뭘 쓰면 다저를 사용해서 그죠? 다저 두를 사용해서 쓰고 대어를 써줄 때는 투 부정사를 이렇게 사용하겠죠. 또 뭐인 경우에는 부정문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어를 쓰고 그죠? 바로 not이 오는 경우는 동사 원형을 쓸 것이죠. 근데 두 둘을 사용해서 not을 쓰는 경우죠. 둘을 사용해서 not 쓰는 경우는 그죠? 어떻게 한다? 뭐 대어 쓰고 뒤에 to 부정사 마치 뭐와 똑같아? need와 똑같아. 지금 뭐다? 대어를 바로 어째 쓰는 거죠. How dare you? 그죠? 뭐다? say라고 써야 되겠죠. 일반 조동사처럼 사용되는 경우. 대어를 마치 무슨 말을 한다? 그렇죠. 그것처럼 대어 need처럼 조동사 취급을 해서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다음에 가능 허가 공손 부동사예요. 그죠? He can go. 그는 그곳에 외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뭐 한다? 요 can을 뭐로 쓸수 있죠? 그죠? 동요로 is able to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로 he is able to go. 얘를 내가 뭐로 쓰면 과거로 그죠? 과거로 사용하면은 어떻게 된다? can의 과거 could를 쓰면 되죠? he could go. 역시 같은 말인 그죠? 같은 말인. 얘를 과거로 쓰면은 그죠? 어떻게 될수 있다? 과거로 쓰면 요 is를 그죠? 요 is를 어떻게 요 is를 과거로 was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뭐 했을 때
미래를 쓰는 경우에는 지금 조동사가 두 개 썼죠. 이 조동사를 두 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다 he 조동사 아니게 be able to로 바꾸었어. will이 조동사니까 그죠? 뒤에 뭐다 동사 원형 써서 will be able to go out이라고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는 외출한다. 이 may는 뭐다? 그죠? be allowed to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뭐다. 얘의 과거는 그죠? 얘의 과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He might go out 하고 might를 쓰면 되고 또 is를 뭐로 썼어? 과거로 썼어 그죠? is를 과거로 썼어. He was allowed to go out 쓰면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죠? 조동사 두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된다. Will be allowed to go out 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would나 could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쓸 때는 뭐다? 또 공손한 표현, 그죠? 안 되겠지만 할 수가 있을 가능, 공손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건 안 된다 했죠? 또 두 개를 쓰는 건 안 되겠죠? 그죠? 또 will be able to go out. 그는 외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는 끝내 불평을 했습니다. 그가, 그죠? 그냥 말 것이라고 잠을, 어젯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다고, 그죠?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 자지 못을 지다가 잘 수 없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 뭐다? 과거로 could를 쓰면 되겠죠. 여기에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그죠? 주절이 과거니까 종술에도 과거를 맞춰서, 그죠? can을 쓰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고들을, 그죠? 그렇죠? 과거잖아요. thought가 뭐가 되니까? 이렇게 과거가 되니까 뭐가 된다? 종술줄에 현재 쓰면 안 되죠. 어떤 사고라는 것은 could happen 발생할 수가 있다 그죠? could happen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 중에 얘 두 개는 뭐가 된다 그죠? 시제 일치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시제 일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너는 문을 그죠? 너는 문을 열어도 되나 그죠? 어, 네가 문 좀 열어줘야죠 그죠? 공손하게 could you open the door 그죠? 매일 쓰면 may I가 제가 문제로 may I 이거죠 그렇죠? 허락 일을 허락해 준다 그죠? 부탁하는 거 could you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냐고 그죠? 이런 식으로 could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can, must, would 그죠? would you mind 아, 그죠? would you mind 되죠 그죠? 싫어하시겠습니까? 문 열어주는 것을 문 열어주는 것을 끊으시겠습니까? 이때 뭐가 됩니까? 이때 그죠? mind는 뜻이 뭐다? 싫어하다라는 거 문 열어주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돌려서 부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17번은 뭐가 됩니까? 느낌표는 얘는 뭐가 된다? 기원문이에요. 그죠? 기원문. 뭐뭐 해주게 하소서, 뭐뭐 해주소서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된다? 메일을 쓰고, 그죠? 메일 쓰고, 주어를 쓰고, 나 뭐 한다? 동사원을 쓰고, 느낌표. 얘가 뭐다? 기본적인 기원문이죠. 뭐뭐 하게 하소서, 그죠? 우리 왕이 그죠? 어, 오랫동안 살게 만수무강하게 쓰는 거다. 메일을 쓰면 되겠죠? 만수무강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조동사 두 번째까지 조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했는데 그죠? 치 조동사 잔잔하게 이렇게 많아요. 잔잔발로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하면서 반복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잔잔한 것들을 외우는 습관. 특히 조동사 같은 경우는 예문과 함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문과 같이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하면서 외우라고. 특히 조동사는 예문과 함께 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